네, 국민의힘 이류한혁신위원회가 대전을 찾습니다. 총선 역할론이 대두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전으로 향하는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합니다. 대전이 지역구인 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의원은 한국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주목됩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카이스트를 찾습니다. 비자정책 간담회 등을 위해서인데 정치권에선 지난 대구 방문에 이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을 거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똑같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혁신이 차원의 전략공천 원천 배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응하려면 올해 안에 정식 등판하는 건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의 또 다른 차출 대상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죠. 비명계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수별 오찬 모임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일 민주당을 나가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에 참여한 4명 중에서도 민주당을 탈당할 마음을 가진 의원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모임 멤버인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원칙과 상식을 함께하는 의원들은 당 혁신의 선발대라며 비명계의 입을 막으면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선수별 의원 오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전국 상황과 원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당내 잇단 잡음을 단속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는 29일에는 이상민 의원이 속한 5선 의원 그룹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